최근 변별력을 위해서 고난도 문제를 약 3개에서 4개를 출제하는데 생명과학 1 같은 경우 대부분 유전 문제예요. 대부분 유전 문제고 생명과학 2는 이제 화학,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PQ 계산하는 문제를 이제 냅니다. 자, 2015 수능 준비 핵심 포인트에서 어떻게 그럼 공부를 해야 되느냐를 좀 말씀드려보면 교과서 단원의 기본 내용을 꼼꼼히 학습해라. 왜냐하면 어차피 교과 과정의 내용을 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교과 내용을 꼼꼼히 정확하게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 분석 능력을 키워야 돼요. 우리 생명과학은 특히 이렇게 기본 내용에 생명과학은 내신식의 문제도 꽤나 나와요. 기본 암기를 기본으로 하는 문제도 나오고 또 자료 분석 문제. 예컨대 그래프라든지 표 같은 거 정말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많은 연습을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요. 또 수치 계산 문제들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 제 시간 내에 풀지 못합니다. 이게 생명과학 학습의 관건이고 핵심이에요. 기본 개념을 꼼꼼히 공부하고 자료를 익혀두고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는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럼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겠죠. 자, 학습 전략을 보면 항상 개념입니다. 과학은 특히 생명과학은 개념을 정확하게 잡는 친구들이 나중에 결국은 고득점을 받아요. 그리고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 기출문제라든지 평가원 문제를 3번 이상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정리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교과서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다시 읽어보면서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 생명과학은 교과서가 다섯 종류입니다. 천재, 비상, 그 다음에 교학사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상 플러스라고 해서 다섯 종류의 교과서가 있는데 그중에 많이 선택하는 게 천재 교과서나 비상 교과서입니다. 화학과 생명과학에서의 점유율이 제일 높은 게 천재와 비상인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서 읽어보면서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개념은 반복하고 문제는 항목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공부를 해야 고득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공부를 잘하는 비법을 좀 말씀드리면 첫째도 개념이고 둘째도 개념이에요. 한 세 번째 돼야 문제풀이입니다. 개념을 완벽하게 학습을 해야 고득점이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자주 출제되는 자료를 잘 익혀둬야 됩니다. 자료라는 건 이런 거죠. 그래프나 표, 그림, 실험 이걸 익혀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되게 자주 나오는 그래프, 표, 그림은 익혀두셔야 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단원 연계의 내용을 주시해라. 생명과학에서도 단원이 연계되는 문제가 있는데 예컨대 유전 파트와 혈액형 문제 이런 것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데요. 항상 연관해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또 질병하고 질병 병원체하고 1단원의 생명현상의 특성 연결해서 시험 문제 내는데 그런 단원들의 내용은 꼭 냅니다. 네 번째, 너무 많은 책을 조급해가지고 이 책도 보고 이 책도 보고 다섯 여섯 개의 책을 보지 말고 좋은 책 한두 권을 골라서 단권화시켜서 자기 책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또 보고 또 보고 여러 책을 한 번씩 보지 말고 한두 권의 책을 두세 번씩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 다음 자주 틀리는 내용은 오답노트를 만들어라. 아까 기상 선생님도 오답노트의 중요성을 얘기하셨는데 모의고사를 보면 우리 모의고사가 3월, 4월, 6월, 7월 그 다음에 9월, 10월에서 6번을 보는데요. 특히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중요하죠.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에서 이 여섯 번째 3, 4, 6, 7, 그다음에 9, 10 해가지고 이 여섯 번의 모의고사에서 다 맞을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틀리는 문제라든지 마저도 찍었던 문제들은 꼭 복사를 해가지고 오답노트에 딱 붙여놓고 항목을 하나씩 분석해서 나중에 수능 보기 직전에 한 일주일 전에 다시 자기가 틀렸던 문제만 쭉 보셔도 굉장히 좋은 어떤 학습 방법이 됩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꾸준히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생명과학은 사실은 딱 두 달만 손 놓으면 다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피드백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게 안 되면 생명과학은 절대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